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 가까스로 통과되긴 했는데 그 과정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의원들을 전수조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어서 벌어진 증세 전쟁까지 복잡다단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처음 출연하시는데 예. 저희가 개관 기자라는 타이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단독 기사도 좀 많이 취재해 오십시오. 예, 먼저 첫 번째 소식, 첫 추경안 소동인데요. 이현수 기자, 파장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그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얌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해프닝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를 하기로 해서 합의해서 들어왔다가 반대 토론을 하면서 좀 격앙된 분위기에 퇴장을 하게 됐는데요. 의결 정족수엔 150석이 필요한데 한 4석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상황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자 막판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결국 가까스로 국회 문턱은 넘었는데요. 나중에 여당 의원 26명이 불참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니 여당이 그렇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놓고 당내 의원들을 단속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해드리면 그 불참 사유도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참 사유를 쭉 한번 보시면요. 이용두 의원은 유럽으로 효도 여행을 위해서 불참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그 재산 추적 때문에 불참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뭐그 정춘숙 의원과 함께 공무상 출장을 갔다. 그래서 해외 체류에만 24명이 가 있던 상황이고, 국내에 있던 2명은 우상호 의원은 군대 간 아들 면회를 갔기 때문에 불참을 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지방 강연 때문에 불참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사유들이 좀 낱낱이 공개가 됐지만, 뭐, 누리꾼들이나 국민들은 좀 약간, 이것을 과연 추경 처리에 불참을 했어야 되나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공무상 해외 출장까지 뭐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미리 인원수를 좀 체크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 의원 그 나오셨으니까 예.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좀 인원수 파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또당 지도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일던데.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뭐 사과성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여당이 관리를 좀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사실 언론에서도 이걸 여당의 책임으로 특히나 이제 26명의 의원의 책임으로 다둘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로 들어오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수까지가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원천적으로 처음에 잘못이 됐던 것은 합의를 불이행한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추경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특히 한 야당 의원은 나는 해외 출장은 와 있지만 내가 국내에 있더라도 난 추경에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믿고 여당 의원 소집에 그좀 충실했다면 약간 순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비판이 퍼지는 건데요. 전날까지도 자유한국당에 참여를 한다고 했었고 아침이 되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과 함께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범주에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경우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원내대표까지 그냥 다 퇴장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천적인 합의 불이행이 문제인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어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좀 첨예하게 엇갈렸었는데요. 제가 정우택 원내대표나 이제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직접 확인을 한 결과는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로 국회의 의사 일정은 합의를 했지만 표결하기로까지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우리 저기 취재 기자분들 담당이 그 연속이 네. 야구와 취재가 담당입니다. 네. 이렇게 불꽃 튀기네요, 벌써. 네. 제가 김광진 전 의원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용두 의원이 SNS에 올린 그 해명글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처부모님 휴도 여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뭐 처부모님의 패키지 관광을 예약했는데 노인네들을 실망시키며 모든 걸 취소했어야 했을까요? 라고 대문
있는 그런 해명글이 있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뭐 그 온라인에서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뭐 그냥 직 내려놓고 효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주는 회사다. 뭐 이런 좀 비꼬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이건 개별적인 케이스는 추경안 자체하고는 크게 연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정치적으로 본인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제 이 형식으로 나는 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이 선언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그것은 스스로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강병규 기자 네. 우리 청와대랑 여권을 또 취재하거든요. 강병규 네. 기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을 물어보면 이용득 의원 논란은 구설에 오른 건 또 이번이 또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득 의원이 여성 비하 논란에 여러 번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을 출산도 안 해봤다는 말을 해서 당시 여당과 보수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발언 준비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가 결혼 안 해봤고 출산을 안 해봤고 애를 안 키워봤고 또 이력서 한 번 안 써봤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 된 건지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력서 한 번 안 써본 대통령이지만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면서 이용득 의원 하면은 노동운동을 좀 평생 또 오래 하시다가 국회에도 입성하신 분인데 김관진 의원 평소에 그 말하는 스타일이 저렇게 네. 좀 직설적이고 그런 면이 좀 있으신 분인가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을 같이 한번 네, 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 것은 있는데 방금 뭐 거론하셨던 것은 사실 직접적인 뭐 폄하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아마 누리과정 사업 네. 예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가 있을 당시에 야당이었는데요. 예. 야당으로서 문제제가 있었을 때 실제로 그 노동자들 특히나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 되자 26명 의원들이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사과글도 올리고 해명도 올리고 이용득 의원처럼 자기 소신도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자폭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고 그런데 도리어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거치면서 이런 문자 폭탄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연락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새로운 정치 구도 하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내용이 본인들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공무상의 출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양해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뭐 사실 이제 국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게 이제 당사자들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득 뭐 의원님도 이제 직접 SNS에 지금 효도 관광에 와 있고 이런 걸 그럼 취소했어야 했느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네티즌들과 댓글로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설전도 벌이고 있고 또 금태섭 의원은 실제로 사실 미 의회 공무 출장을 간 거였는데. 거의 외유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비판 댓글이 이제 본인의 옛날 SNS 글에 달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시 댓글을 달아서 당에 귀국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우선 왜 함부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엄청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명글을 올리고 했었는데요. 이제 당내에서는 약간 이 사안을 좀 진화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SNS에 올리는 글들이 조금 사건을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난감하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권 지지자들이 이렇게 도리어 문자 폭탄을 여당 의원들한테 보낸다 심정을 전 조금은 이해하겠는 게 뭐냐면
저희 그렇게 지지하는 열망으로 이 정권을 탄생시켰다, 문재인 정부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던 11조가 걸린 추경, 이거를 해야지 문재인 정부가 첫 발을 잘 내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도 여당 의원들이 정작에 본회의에 참석 안 했다. 그리고 효동한강을 갔다, 내 소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 지지자들 보기에는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그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 처음에 뭐 예를 들면 효도관광을 갔다거나 아니면 미국 의사당에 갔다거나 하는 그 글 자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SNS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꼬리를 꼬리를 물고 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예. 돼요. 또 쥐떼 레밍 비유했다가 충북도 예. 이런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 중간에 감정이 서로 간에 격해지는 한 부분만을 캡처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을 했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그런 부분은 언론이 같이 좀 정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있습니다. 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래서 이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데 뭐 몇 가지 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뭐 불참 의원들 특히 이제 뭐 사실 상임위 차원에서 공무 출장을 간 건 이미 다 알려졌었는데요. 어떤 일정으로 불참을 했는지 불명확했던 의원들한테 사실 비판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동민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 네. 뭐 황희 의원, 홍일학 의원 등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사죄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건 어떤 식으로든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에 홀린 듯하다, 긴장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강훈식 의원도 실제로 저희가 어제 통화를 해서 이제 개인적인 일정, 불가피한 일정으로 나간 걸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유가 불문하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좀 발빠르게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의견 좀 어떤가요? 결국은 야당인 한국당 손까지 빌려가지고 추경을 통과한 모양새가 된 건데 좀 더 제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뉘앙스를 알려드리면 이 한국당 의원들이 빠지면서 4석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까지. 근데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차를 통해서 다시 국회로 오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관측도 있었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올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착하기 전에 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을 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당에 약간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누리꾼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추경 통과에 한국당이 뭐 1등 공신이다라면서 약간 비꼬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도 사실 이 추경이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날선 발언들 좀 이어갔는데요. 야당은 이제 우리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본부중대와 1, 2, 3중대가 신사당 연합을 해본다는 그게 결국은 야당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거리 나쁠 게 없습니다. 딸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거꾸로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 결국은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김 의원 듣기엔 좀 어떻게 들렸습니까? 결국은 여당, 야당, 이 양당 체제 프레임을 좀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네. 뭐, 겉으로 보면 이번 전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반 정도는 이긴 것 네. 같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캐스팅보드를 졌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속내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정말 힘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시 보면, 지금 뭐, 이번 것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6분, 그리고 국민의당도 10명, 그 다음에, 바른정당도 7명의 인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석 정도, 뭐 최종적으로 보면 1석, 2석 정도가 부족해 통과를 못 시켰던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앞으로 보면 47석이 넘는 스페이스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아주 반대하는 어떤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정당들과 연대해서 충분히 우리들이 관리를 잘 한다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한 생각들도 각 당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보다 없어도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더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고요. 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요. 좀 좋은 걸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모셨을 때 박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지만 불임 정당이다. 혼자서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바른정당 이해원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금 보수의 적통이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있지만 보수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민주당하고는 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총선 21대 총선이 3년 뒤에 예.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 가는 길이 더 험난하지 않겠느냐. 또 도리어 박 위원장 얘기대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좀 만만치 않은 지금 수적으로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던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을 변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보궐선거를 그렇죠. 몇 번을 네. 치른더라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근데 다만 예전에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구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은 일당이 반대를 해버리는 측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야당이 네 당이 있는 것이고 네. 각 당들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번 추경권만 보더라도 충분히 통과됐었고 정부조직법도 통과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좀 갈등이 불거질 만한 어떤 사안이 있다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좀 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민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집권 여당과 손을 잡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예년처럼 생각해서의 여소야대 국면, 1대1 국면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을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점 있게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